기본적인 개념, 전체적인 개통도를 보면서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작동이 되는구나 라고 한번 보자는 거죠. 운전자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아서 여기 있는 뭐 브레이크 페달, 부시로드, 진공식 베르텐치,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이 발생이 되는 라인이 두 개입니다. 텐덤의 마스터 실린더니까. 이 두 개의 유압 라인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큰 박스 보이실 겁니다. 박스가 뭐냐면은 하이드로닉 유닛 혹은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이 전체 덩어리가 뭐다? 액추에이터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덩어리들이 하이드로닉 유닛 혹은 모듈레이터를 통해서 ABS, 그죠? ABS-CU가 바퀴가 잠기지 않게끔 제어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고제어를 하기 위해서 액추에이터로 이렇게 하이드로닉 유닛 혹은 모듈레이터라는 녀석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럼 실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는 거죠. 안에 구성요소를 보면서.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 이렇게 브레이크 밟았을 하이드로닉 유닛 혹은 모듈레이터로 들어오죠. 내려와서 들어오는 유압 라인 두 개입니다. 두 개 들어와서 라인 하나로 나뉘어서 이렇게 지나가지고 어떻게? 우리 일반적인 앞에서 배웠던 디스크 브레이크 쪽으로 유압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성요소를 보니까 유압 라인 하나 지나갈 때 보니까 솔레노이드 밸브죠.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도 있고 여기도 솔레노이드 밸브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도 따라갈 때 보니까 여기도 솔레노이드 밸브 지나고 이쪽으로도 솔레노이드 밸브가 하나 있네요. 마찬가지 라인별로 전부 다 어떻게 된다? NO 솔레노이드 밸브, NC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녀석이 하나씩 전부 다 존재하게 되네요. 구성을 보니까 하이드로닉 유닛의 구성을 보니까요.